프로그래머들이 가장 많이 쓰는 HTML 엘리먼트가 바로 리스트죠. 이건 뭐 거의 리스트는 달고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리스트는 이렇게 순서가 있는 것을 ordered list, OL이라고 그러고 순서가 없는 것을 unordered list에서 UL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항목들, 커피, 티, 코카콜라 이런 것들은 리스트, LI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얘는 A가 3개 있는 거고 얘는 UL 속에 LI가 3개 있는 경우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이 공간이 텀이 없이 색상으로 다 채워져 있고 얘는 커피와 티 사이에 이렇게 파란색 선이 이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한 것도 이런 것들은 이제 패딩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밑에 예제가 나와 있으니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봤어? 첫 번째 이제 UL의 클래스 A. A 클래스에는 circle, B 클래스는 square, upper low만 low upper. 그래서 list style type을 이렇게 요거는 그예요. 다 UL에 들어가는 거고 UL 어플 로만이라고 그러면은 대문자 아니죠. 로마자 되고 그리고 요거는 로월 알파입니다. 어떤 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요게 어플 로만입니다. 로마 대문자고 그리고는 로월 알파 알파벳의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로월 알파라고 돼 있고 또 대문자가 로월이 아니고 하이어리였던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문자도 있습니다. 자, 어플로만 로울 알파. 알파는 알파 베타가 알파가 아니고 알파벳의 약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이제 이미지를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퀘어 퍼플 GIF 파일을 불러와서 이미지를 넣은 이렇게 표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죠. 커피 옆에 있는 이런 이미지들을 unordered에 넣을 수가 있죠. UL에 한해서만 이용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포지션도 마찬가지 인사이드가 있고 그리고 아웃사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인사이드인 경우에는 안으로 이렇게 한 칸 들어가서 리스트가 있는 거고 아웃사이드는 그냥 밖으로 이렇게 약간 밀려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쓰면서 구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디폴트 세팅 있는데 이렇게 디폴트를 하게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 마진도 없고 패딩도 없고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돼 버립니다. 그죠? 여기 지금 마진 데모 클래스 요거죠. 요게 요렇게 돼 있고 자, 디폴트는 요렇게 돼 있는 게 디폴트입니다. 디폴트는 요렇게 안으로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C와 점 사이에 있는 간격 요게 패딩이에요. 이 패딩도 일정한 패딩이 있고 그래서 한 5픽셀 정도 있어 보이네요. 근데 지금 이거는 없죠. 아예 아무것도 없이 자, 양식을 제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뭉쳐서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그냥 리스트 스타일에서 다 집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스타일 타입과 리스트 스타일 포지션과 리스트 스타일 이미지 이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한 문장으로 리스트 스타일 해버린 것입니다. 그죠? 타입, 포지션, 이미지 세 개를 합쳐놨죠. 지금 현재. 그리고 컬러로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하시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 OL, UL, OL의 LI, UL의 LI 안에 있는 건 다 LI예요. 리스트라는 뜻입니다. OL의 LI를 보면은 패딩은 5픽셀이고 마진 레프트가 35픽셀입니다. 패딩이 5픽셀이라고 하는 거는 컨텐츠, 또 커피라고 하는 컨텐츠 얘를 두고 위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아래로 5픽셀씩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UL의 LI는 패딩 5픽셀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자 위로도 없고 아래로도 없고 왼쪽에도 없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 있는 리스트 아이템과 밑에 있는 아이템 사이에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죠. 그죠?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보는 겁니다. 그냥 이해만 하고 마세요. 이런 거 기억하실 필요도 없고 우리가 디자이너가 아니니까 디자이너가 해놨을 때 보면은 아, 이 양반이 이분이 이렇게 이런 의미로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걸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읽고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우리 목적이지 우리 디자이너 코스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으로서 알아야 될 디자인적 지식들을 약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냥 그리려니 한번 보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엑서사이즈, 재밌는 엑서사이즈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기가 있죠?